아하 아라 장군 특학습법에 백숭에서 익혔던 삐나리자가 크크크 저녁 석식 먹으면서 저녁석 삐나리자가 크크크 저녁 석식 먹으면서 저녁석 삐나리자가 크크크 저녁 석식 먹으면서 저녁석 삐나리자가 뭐였어요? 아하라 창문들 학습 비법에서 획수였어요. 획수. 기본 획수 9자만 가지면 모든 한자 다 익힐 수 있다니까 우리 한글하고. 그러니까 삐나리자 이럴 때는 삐침이었어요. 그 위에 그림을 보세요. 예, 모나리자가 아니라 삐나리자. 이거는 왼쪽 삐침을 말합니다. 삐침, 획수인 삐침과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우리 한글이 나왔네요. 한글에 크크크, 예, 즈츠크트 할 때 크크크. 자, 뭐예요? 키읔입니다. 키읔. 키읔. 한글의 키읔자. 순서도 똑같아요. 약간 비뚤어져가지고 쓰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 한글의 키읔자. 즉, 크크크. 삐나리자가 크크크 웃고 있는 장면 연상하시고, 저녁 석식을 먹으면서 저녁석이다. 저녁 석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부수 36번째 저녁석을 익힐 때는 삐나리자가 크크크 저녁 석식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두워지는 해질녘에 저녁을 뜻하니 저녁석. 저녁석. The radical letter for the evening of the darkening sunset. 구름에 가린 달이 뜰 무렵의 저녁이니까 저녁석. 저녁석. A letter expressing the shape of the evening when the moon is rising hidden by clouds. 저녁. 밤. 기울다 뜨세. 저녁석. 저녁석. The radical letter that means evening, night, tilting. 저녁석 부수가 들어간 글자의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빌게요. 조석으로요 할 때 저녁석 부수가 들어 있고 잠시 밖으로 나가게 외출복을 입어라 할 때 바깥 외에 저녁석 부수가 들어 있으며 많고 적은 일이지만 돈이 다소 있어야 해요 할 때 만일 다에 저녁석 부수가 들어 있고 깊은 밤인 야밤에 뭐하니 할 때 밤에 저녁석 부수가 들어 있으며 좋은 꿈이니까 길몽이지 할 때 꿈몽에 저녁석 부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9자 획수만으로 한자의 214자 부수 모두를 익히는 상당히 특이한 아하라 214 한자 부수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추첨하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